어떤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큰 병이 나 눕게 되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다음번 임금의 자리까지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외딴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디가 망한 경우로 그 포구문을 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임금님의 외동딸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인 셋째도 마법을 쓰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법 융단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 사과도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어요.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융단을 타고 궁전에 도착하여 공주한테 마법사과를 먹게 하자 공주의 병은 신통하게도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온 백성들은 온 거리에 나와 기뻐하며 임금님의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다음 임금님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이중큰 형이 말하기를, 만일 내 망원경으로 포구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병으로 누운 사실도 몰랐을 거야. 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러자 둘째는,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먼 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말했고, 셋째는, 만일 내 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 라고 주장하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임금의 입장이라면,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아빠 있잖아요. 아빠는 그럼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할 거예요? 글쎄, 누굴까? 저는 셋째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 포구문을 첫째가 봤지만 셋째가 뭐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서 그런 거 셋째를 선택할 거. 첫째, 둘째, 다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정답을 볼까? 여기에서는 사위자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은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을 가진 첫째는 그 망원경을 그대로 남아 있고 둘째도 타고 온 용단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셋째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임금의 외동딸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오늘의 교훈은 남에게 아낌없이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